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무척 포근했던 오늘이었습니다. 다만 날이 괜히 봄의 불청객 황사가 찾아왔는데요. 북서풍을 타고 날아온 황사는 우리 지역에서도 점차 관측되고 있고요. 모레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보건용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온화한 서풍이 불어오면서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내일 창원의 한낮 기온은 23도로 예년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우리 지역의 하늘 맑게 드러나겠지만 먼지로 인해 시야가 답답하겠고요. 내일 아침까지 내륙 곳곳으로는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창원이 11도, 창녕이 8도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23도, 의령이 25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7도, 거창이 5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겠고요. 한낮에는 하동이 24도, 합천 25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기온은 점차 오르다가 토요일에 내리는 비와 함께 다시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